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날인데 여기 형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걸 좀 복습 좀 하는 의미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공개 올림픽 때문에 가져왔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밀어서 앞으로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우리 팀이 셔틀에게서 우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많이 돕겠다. 60세 여자 환자가 이제 뚜렷한 증상이 없는 스크리닝으로 이제 전파하게 됐습니다. 정지 영상인데요. 볼테브라가 있고 아울타가 있고 IVC가 약간 이쪽이 약간 소이콘이가 레스 리전처럼 약간 보입니다. 약간 레벨을 조금 더 낮춰보면 볼테브라, 아울타, IVC 이쪽 레스가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더 크게 지금 브루브가 배꼽 주변에 트랜스벌스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5cm가 넘으니까 좀 상당히 큰데 에코가 안쪽으로 좀 하이퍼 에코에 간 리전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에코가 안쪽보다는 조금 증가된 라운드 오발한 레스고 경계가 분명하고 복부에 있는 큰 혈관 주변으로 볼테브라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프레션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쌤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밀코스 주변에 종단면으로 역시 아래 위로도 조금 오바한 라운드한 레스고 에코가 조금 센터 쪽으로 조금 하이퍼 에코이고 주변은 그보다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아주 라운드한 레스고 경계도 아주 선명한 거고 혈류를 보면 레스 안에 혈류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아울타 있고 이래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여기 인핸스 전인데 여기 아울타고 볼테브라고 아주 라운드한 메스고 센터 쪽으로는 하이포댄스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 더 댄스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티리얼 인핸스 할 때 보면 페리페리즈 쪽으로 인핸스가 아주 강력하게 잘 되고 딜레이에서도 인핸스가 상당히 조금 남아있고 센터에는 계속 인핸스가 안 되는 그런 레스고 여기 아울타 여기 아마 라이트리나 라트리 여기 IVC 그 사이에 이런 레스가 있습니다. 인프레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랜드인가? 그랜드 이거는 너무 위치가 예. 거기가 키워주세요. 큰 혈관 아울타 주변에 있는 레스. 진단면 파라강글리오마. 아, 파라강글리오마. 이게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뮤랄 크레스트에서 아마 오리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페오프로스모사이토마하고 파라강글리오마, 뭐 뉴로블라스토마 등이. 뉴로엔도크라인초. 뉴로엔도크라인초. 그 중에 이제 그 뉴랄 크리스트 오리진 중에서 페오크로모사이토마는 아드레날 레둘라에 이제 에프네프린을 프로듀스하는 그런 종양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고 파라강글리오마는 같은 오리진이지만 심프세틱하고 파라 심프세틱 서브타입으로 디프레시에이션 되어가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슷한 종양인데 위치에 따라서 아드레날 글랜드에 생기느냐 이제 강글리온에 예, 심프세틱 강글리온이 생기느냐 파라심프세틱 강글리온이 생기느냐 그래서 심프세틱 강글리온이 생기면 뭐 이렇게 노르에드레핀을 분비해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파라심프세틱은 이제 결국 난시크리터리로 주로 이제 헤드넥 부분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우리 페오크로모사이토마가 메타스타틱 템프로, 바이라트랄, 템프로 패밀리알, 익스트라 아드레날인데 템프로 익스트라 아드레날이 주로 이제
복부에 복강 그 아울타 주변으로 생기는 파라간드리온. 그러니까 패솔로지는 거의 뭐 비슷한 것, 위치가 조금 다르고 오리진도 비슷하고 그런 관점. 이거는 이제 페오크로마사이토마의 CT 소견인데. 페오크로마 사이토마 같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아드레날 그랜드에 생기는 이제 메세가 되겠습니다. 하우스필드 유닛가 보통 10유닛 이상으로 언인헨스일 때 10유닛 이상으로 되고 인헨스가 아주 강력하게 잘 되고 워시아웃이 좀 늦죠. 그러니까 아까 보던 CT 속이라고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래 페오크로마 사이토마하고 파라간드리온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모리지가 생기고 시스틱 체인지가 생기고 칼시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CT에 보면 뭐 이런 양상이고 페리페리 주변 쪽으로 시크한 월드한 시크 월드 메스 이쪽으로 네크로시스나 이런 것들은 휴지한 메스 그래서 그래서 이 케이스가 케이스인데 보면 아주 주변으로 아주 강력하게 인헨스가 되고 센트럴 네크로시스가 있고 복강 안에 주로 임페리 메센트리얼 아테리하고 아울타 바이프케이션 그 사이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파라간글리오마 위치는 다르지만 아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아드레날 그랜드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의 중요한 걸 경험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혈류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조직. 이제 CT 보고 나서 좀 바로 보니까 이제 양상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거의 심피질과 동등한 등에코인 종교고 커지면 조금 불균일해지고 안쪽으로 CT 간체 인지가 있을 수 있고 혈류가 왕성한 결국은 뭐 비슷한 종양이고 혈류가 굉장히 왕성하다. 요거는 지난번에 백유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 페어프로 사이토마. 요거는 뭐 시스틱 네크로시스나 이런 게 없는 아주 오발토 라운드한 메스고 경계가 선명하고 거의 호모지니어스한 에코 패턴을 가지고 있고 플로우가 혈류가 조금 있는 그런 양상의 페어프로 사이토마고 요것도 지난 시간에 봤는데 비슷한 양상이죠. 아주 라운드 투 오발하고 주변에 씩 골드한 안쪽으로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그런 그래서 마침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봤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 지난번에 우리 강의 중에 우리 김동쌤하고 워시아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5세대 남자 환자고 심하고 불쾌감으로 검사됐는데 여기 리브가 있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폴이죠. 어퍼폴 위쪽으로 CCT 간메스 라운드하고 크기는 한 2cm 내지 3cm 정도였거든요. 2.6cm네요. 키드니 어퍼폴 위쪽으로 CCT 간메스 있고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라운드한 메스고 키드니 위쪽으로 보였어요. 아드레날 시스트로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아드레날 그랜드에 있는 메스인데 55세대 남자 환자고 이 환자는 최근 12월 랩도 프랭크 페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를 이렇게 보니까 센터 쪽으로 하이포에코간 이전이 있는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프린이 약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프트 키드니 어퍼폴 쪽으로 이렇게 메스가 있습니다. 메스가 있는데 시스틱하고 또 솔리드한 셉툼 비슷한 양상의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믹스되어 있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메스고 사이즈가 7.92mm 굉장히 큰 메스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레프트 키드니가 조금 커져 있고 빌비스도 늘어나 있고 여기 스톤이 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은데 보면 아주 라운드한 메스가
이넨스가 우월적으로 이넨스가 좀 있고 셉툼을 따라가면서도 이넨스가 있고 이 시스트의 셉툼인지 메스의 네크로시스인지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월적으로는 하여튼 이넨스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영상의학과 판독 요 섹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라운드 안에 쓰고 경계가 선명하고 주변에 뭐 이미지는 별로 없는 게 없고 서피스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고 아주 라운드하고 안쪽으로 면세가 조금 되는 그 다음에 우월적으로는 조금 이레귤란 그 당시에는 그 임상의학과의 판독은 아드레날 코테칼 칼시노마로 진단이 나왔고 제가 경대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아마 제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드레날 칼시노마 나왔다고 발표하고 그러고 이제 몇 달이 후딱 지나갔는데 환자가 나중에 왔는데 수술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하니까 갈색 머락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패스올로지는 아마 표크로마사이토마로 그래서 이 페오크로마사이토마하고 아드레날 코티칼 카시노마하고 사실 이 감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셀 가지고도 아데노마 카시노마도 감별하기가 그렇게 아마 패솔로지도 아마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페오크로마사이토마로 결국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하죠. 주로 이제 해모리지, 뭐 네크로시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하이포베스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계가 굉장히 웰 서컴스크라이드 있고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벽구나 사이토마 되돌아보면 아마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남대학교 조조생이 그 부신질환의 영상진단이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는데 아데노코테칼 카시노마 사진입니다. 아주 휴전 라운드 한 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센터 쪽으로는 네크로시스가 있고 월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되고 메스가 바깥쪽으로 그런 카시노마 그래서 이런 카시노마도 그렇고 평포마사 이토마도 그렇고 결국은 출혈, 괴사, 낭성 변화 이런 게 조금 비교적 흔한 걸로 그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가 있고 또 대개 이런 메스가 카시노마인 경우 대개는 좀 커서 발견이 거의 뭐 5cm 이상, 7cm 이렇게 휴지하게 커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다시 아드레날 그랜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 그랜드의 아데노마냐 카시노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거를 진단하기가 쉽지를 않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패솔로지도 사실은 봐서 진단이 쉽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그랜드의 그 인시덴탈로마로 우리 메스가 간혹 이렇게 발견될 때 이게 더 아디노마에 폐입하냐 말리그넌시에 폐입하냐의 기준을 갖다가 이게 함스필드 유닛하고 이넨스 패턴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노마인 경우에는 그 셀 타입이 그 대개는 아데노마 안에 리피드 성분이 많은 리피드 리치 아데노마가 거의 한 70%고 리피드 푸어 아데노마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리피드 리치 안에 아데노마인 경우에는 이렌셀 안에 쓸 때 CT를 찍어서 하우스필드 유닛을 보면 10 하우스필드 유닛 이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데노마라고 이제 대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제 30% 정도에서는 리피드 성분이 적기 때문에 10유닛가 넘어가는 수가 있고 10유닛가 하우스필드 유닛가 넘어가면 말리그넌시하고 감별이 좀 곤란해집니다. 10유닛 이하 되면 좋은데 그래서 곤란해지는데 대개의 아데노마는 굉장히 빠르게 워시아웃 돼요. 빨리 이넨스 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게 빠른데 이넨스 패턴을 보고 말리그넌시냐 비나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조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워시아웃을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이제 또 계산식이 있습니다. 앱솔루트 워시아웃하고 렐러티브인데 앱솔루트를 보면
인헨스 시간을 가지고 처음에 60초에서 인헨스 됐을 때 함수필드 유니트 하고 그 다음에 15분 딜레이드에서 함수필드 유니트 하고 그 다음에 인헨스가 안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15분도 이제 너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분, 10분, 15분인데 그래도 15분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정확도 진단하는 데도 정확하다 그래서 15분을 하는데 그래서 인헨스 60초 했을 때 함수필드 유니트 재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 떼가지고 또 딜레이드를 떼서 퍼센트를 해가지고 60%가 넘으면 아데노마다 이렇게 워시아웃이 확 되면 아데노마고 끝까지 많이 남아있으면 칼시노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드레날린 레스가 했을 때 CT를 찍어서 10HU 이하이면 아데노마 됐고요. 리피드 리치 아데노마 됐고 10이 넘어가면 리피드 부어냐 말리그넌시냐 그래서 이 워시아웃 패턴을 보고 60%가 넘어가면 아데노마를 보고 이하되면 바이오시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인헨스 안 했을 때 함수필드가 9 9 같으면 벌써 아데노마죠 그래도 한번 계산해보면 인헨스에서 45 딜레이드 20 같으면 45 빼기 9분에 45 빼기 20 하면 70% 나오니까 처음에 우리 예상했던 대로 워시아웃이 잘 되죠 아데노마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면 인헨스에서 36이니까 뭐 비나인 아데노마 아닐 가능성이 일단 많죠. 아니면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계산해보면 인헨스 60초에서 109 해서 인헨스 36 빼고 분자는 109에다가 76을 빼고 하면 45% 60보다 낮죠. 그러면 말리그넌스 가능성이 안타까운 게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할 때 김봉쌤하고 김병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비나인 말리그넌스 판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드레날 칼시노마는 뭐 아까 조금 조재호생 강의처럼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이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을 간혹 갖는 수가 있고 인헨스가 잘 되는 거 휴즈 한 레스 그 다음에 이레귤라 한 리솔피스 그 다음에 아이브시나 이런 거 인베이전이 되고 이런 걸 아드레날 칼시노마에 지난번에 보면 김규환 선생님 정기가 잘 해놓으셨고 비교적 크고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유니라타를 솔리드를 쓰고 IVC를 인베이징하고 또 메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그때 림포마도 공부했었죠. 굉장히 드물지만 호치킨스 많고 바이라탈이 많고 초음파 패턴을 보면 호모지니어스하다 좀 하이퍼에코이하다 하이퍼베스큘러하다 뭐 또 림프노드하고 스프레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경쌤이 케이스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미 칼시노마에 이미 편견을 갖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림포마는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이미 지워버리고 레어하고 잘안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오히려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이한 메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복습을 해보고 나니까 칼시노마보다는 오히려 림포마에 가깝다는 이제 생각을 거꾸로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경계가 대개적으로 뭐 라운드하고 서피스가 괜찮죠. 괜찮고 CT도 찍어보면 우리가 그 칼시노마하고 페오크로마 사이토마인 경우는 인헨스가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되는 걸로 돼 있었죠. 좀 헤테로지니어스하지만 인헨스가 잘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인헨스가 이게 되기는 됩니다. 림포마도 되기는 되는데 조금 약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림포마는 바이라터럴하게 더 많이 오는 것도 있죠. 아데노 칼시노마는 10% 정도밖에 아니고 이거는 한 50% 정도로 왔었다. 그래서 또 IVC 인베이전, 혈관의 인베이전, 주위조직의 인베이전도 사실은 뭐 별로 없었다. 그렇게 심하게 헤테로지니어스 하지도 않다. 인헨스 패턴도 조금 약하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림포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마 영상 이야기에도 아마 일단 진단은 공부를 안 하고 진단은 먼저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렇게 휴지하게 보이고 하니까 일단 편견을 조금 갖고 있지 않았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바이옵시가 마침 림포마로 나왔다니까 보니까 조금 레어하지만 프로그노시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찬스를 낳았지만 한동안 일어났지만 진단은 아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들이 포마를 다시 정리해보면 40~50%에서 양측성입니다. 림프노드 정도의 위치 있다. 괴사가 조금 드물다. 상대적으로 균이란 지회법을 입니다. 강하게 전형증과 되지 않는 균이란 내용 정도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케이스하고 백현성 케이스하고 거의 뭐 오히려 또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게을러가지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나 놓고 또 복습 안 하면 또 몇 달 뒤에 가서 강의는 들었는데 머리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해서 제가 한번 지난 거 복습도 할 겸 해서 가져왔고 그래서 이 그 지난번에 공부했는 거 꼬리도 잡아서 복습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이러면 아마 우리 공부하는 데도 더 힘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고 리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서울에